북행 위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16지 서요구 1835년 갱미죽으로 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원문, 원문도금, 번역문, 조리법, 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죽 만도 미위상, 용석, 정자칙 미가, 수철정자치, 수철정차지, 유당위하, 용감천치구가, 청렬칙죽, 색황이불, 성야, 자법, 정착백미다세, 하열정, 적향유약초, 대유진입, 연우다관 수용시, 목화련년 전거지 반숙, 집욕헌, 편의유표 작출기즙 어정기, 의유표 지배미미 만연, 이불령미 성리, 부양, 부입향유교균, 무소주 화군자지, 용유표 취작출, 지집차차 점하원 죽중, 기집선축 선첩, 자도무죽 가첩내지, 칙기 죽심농 분농조, 여우유죽, 청신철지 생진액 심의로인 증보살림경제 번역문입니다. 흰죽을 쓸 때는 늦뼈살을 쓰는 것이 좋다. 솥을, 솥은 돌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무쇠솥, 유기솥, 노쇠솥 순이다. 감천수를 쓰는 것이 맛이 좋고 물이 나쁘면 죽의 색이 누렇고 잘 쑤어지지 않는다. 곱게 찌은 쌀을 여러 번 씻어 물에 달군 솥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쌀을 넣고 저은 후 기름이 다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그런 후 물을 많이 붓고 섬나무 불로 계속 끓여 물이 반쯤 줄어들면 유기국자로 죽을 휘젓고 그 죽물을 그릇에 떠낸다. 또 유기국자로 솥 안의 죽 건더기를 으깨어 쌀알이 덩어리 지지 않게 하고 다시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 약한 불로 끓인다. 복자로 떠낸 죽물을 한 유기국자씩 솥 안의 죽에 넣되 그 즙이 쫄아들면 바로 첨가하여 끓이기를 첨가할 죽물이 없어질 때까지 하면 죽이 걸쭉하기가 우유죽과 같다. 새벽녘 빈속에 먹으면 좋고 노인에게 매우 좋다. 증보살림경제. 네, 조리법입니다. 곱게 찌은 쌀을 여러 번 씻어 불에 달군 솥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쌀을 넣고 저은 후 기름이 다 스며들기를 기다린다. 2. 물을 많이 붓고 섬나무 불로 계속 끓여 물이 반쯤 줄어들면 유기국자로 죽을 휘젓고 그 죽물을 그릇에 떠낸다. 3. 유기국자로 솥 안에 죽 건더기를 으깨어 쌀알이 덩어리지지 않게 한다. 4. 다시 참기름을 넣어 골고루 섞어 약한 불로 끓인다. 5. 유기국자로 떠낸 죽물을 한 유기국자씩 솥 안에 죽에 넣는다. 6. 그 즙이 졸아들면 바로 첨가하여 끓이기를 첨가할 죽이 없어질 때까지 한다. 조리기기는 솥과 유기국자가 되겠습니다.